제곡동 옥선생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의 골프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풍자 좀 하려고 그래요. 처음에 가면 아 어떤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지? 하면서 이 선생님이 좋아 가서 받아봐. 그럼 등록을 해. 그럼 처음에 가면 골프 쳐보셨어요? 아니요. 쳐본 적 없는데요? 오케이. 그러면 오세요. 처음에 우리 뭐든지 준비 동작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11자로 놓고 오리궁뎅이 돌려서 딱 어깨가 뒤, 여기 허리가 뒤로 갔을 때 촥 쓰고 그 다음에 가슴을 약간 내밀고 팔꿈치는 모아서 이렇게 가슴을 탁 모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양팔은 펴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립은 이렇게 줘서 딱 해서 이 모양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딱 먼저 뭔가 이제 단단한 느낌이 들고 드디어 나는 골프에 입문했어. 입문한 상태에서 나는 이제 드디어 저기 뭐 유명한 선수들처럼 스윙폼을 만들 수 있어라는 멋진 꿈을 꾸게 됩니다. 여러분이 이렇게 골프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골프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왜? 자유롭게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. 골프?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저는 보통 뭐 골프를 가르쳐주세요 데리고 오면 한 5번 정도는 뭐 안 알려줍니다. 그럼 부모님들이 답답해 죽어요. 왜 우리 애를 이렇게 팔 모아서 이런 스윙을 나오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죠.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작대기와 공이 운명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적인 동작이 있어요. 타격이라는 거죠.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. 또 그럼 저한테 그럴 거예요. 왜 옥 선생은 본인 스윙이 있어서 그렇게 잘 맞히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냐고 생각할 수 있다. 그게 말할 수 있죠. 그런데 아니에요. 어떻게 잡는지 안 알려주고 이렇게 반대로 잡아도 잡아서 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무엇을 먼저 신경을 쓰게 만드느냐가 제가 골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에요. 공이 있는데 이 공을 도구를 이용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요렇게 해서 치게 만드는 게 우선이냐? 그럼 그 사람이 이 뭐 스윙이 어떻게 가 어떻게 내려오고 그걸 신경을 쓸까요? 아니에요. 심지어 여러분들 골프를 몇 년 친 분들이 저한테 레슨을 받겠다고 오시잖아요. 그러면 그때 아시잖아요. 쳐박는 스윙 10개 중에 몇 개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공만 보면서 계속 쳐박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런데 좌절하죠. 뒤땅나고 탑볼라고 쳐 방드름. 아시겠죠? 그러면 내가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막 11자로 놔야 되고 또 뭐 허리를 이렇게 돌리고 뭐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? 그냥 서보세요. 뭐 등도 굽어도 되니까 그냥 쳐보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공에 집중하게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? 맞아요. 공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강조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은 이미 시작 포인트가 잘못됐어요. 요런 걸로 해서 여러분의 어떤 본능적으로 정말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어요.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이 집중하는 이 11자, 그 11자로 이 직사각형에 있는 매트, 이거에 맞추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참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을 때 헤매게 되는 거고, 여러분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거에 맞추는 능력 때문에 타겟 중심적인 타 플레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너무나 막 이렇게 서야 돼요, 이렇게 서야 돼요,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발 짝짝이 돼도 되고 발 오픈돼도 되고 짝짝이 돼도 됩니다.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타겟을 계속 보면서 테이크 업 해서 어떻게든 그쪽으로 박아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주입한다면 여러분의 골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이런 스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그냥 여러분들이 무심코 어떤 자세로도 그냥 오른손으로 가서 딱 쳐 박아서 쫀득한 정타를 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어떤 짓을 해도 다 정타가 나니까 이걸 참고 하시라는 거잖아요. 제 멤버십 프로그램은 옥초보 시리즈라고 해서 처음에 왼팔펴, 오른팔펴 이거 시키고 있어요. 그러면은 모순이잖아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아, 저는 오른손으로 쳐박는 거 시리즈에 넣지도 않았다니까. 이건 그냥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제가 공개 강의 하잖아요. 이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걸 해야 그다음부터 무슨 뭐 골반 턴을 하든 등 광배 스윙을 하건 뭘 딱 무릎 넣고 해가지고 딱 이런 스윙을 해가지고 뭘 만들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. 이거 다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. 제발 시간 투자해서 작은 스윙이어도 되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내 손가락 끝으로 손목 끝으로 얘를 내가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살아있느냐, 그런 리듬감이 있느냐, 그런 타이밍을
내가 훈련을 해서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갖게 됐느냐를 늘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오히려 이런 스윙 연습하는 것보다 이거 톡톡톡 치면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득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테이크 업, 빡! 끝!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